삼삼년이라라고 하는 거 맹자에 아니 참 논어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위에서 그 216쪽에 위에 두 번째 별표에 보면은 군홍청어 총재라라고 하는 말이 논어 헌문편에 나오죠. 자장이 물어봅니다. 서예 그저 서경에 고종이 양암 3년을 불언이라 하니 하위야 있고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암 3년 동안 바로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왈뭐라고 하냐면 하필 고종이리요. 하필 고종만 그랬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고지인이 개연하니 옛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 군 훔컷이든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백관이 총기하여 이청어 총재 3년 아니라 백관이 다 몸을 못 두어서라고 하는 것은 백관이 전부 다가 이런 전부 다가 누구냐면 이청어 총재 3년이라 그저 다 총재에게 3년 동안 정사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청자라는 말이 정사를 들었다. 근데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일했었죠. 일부러 더 일했었던 이유가 그 은나라가 두루 들어오고 이쪽에 반경 그 이전에 뭐죠? 은나라 땅에서 상땅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옮기죠? 은땅으로 옮기죠. 은땅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그 기득권층들과 이쪽의 왕족 세력들과 이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자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이제 굳이 그러니까 군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그이 고종 임금 같은 경우에 무정이죠? 무정 임금이죠?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죠? 천자문에 고종과 관련해서 무정 부열 부열은 누구였어요? 천자문에 나오는 말 열감무정하고 기억 안 나요? 열감무정 열이 누구냐 부열이죠. 부열이 바로 무정을 감동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여기서 나오니 고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종이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면서 저 총재를 위시한 그래서 총재를 위시한 당시의 신하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아마 두루두루 이런 첩보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한테 그대로 정사를 맡겠다가는 이것만 나라가 절단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꾀를 도모를 하겠죠. 왜냐면은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서 저 뭐야 부암이라고 하는 땅에서 판축 공사를 하는 어떤 현인이 만났는데 참저 훌륭하신 분이더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꿈속에서 본 얼굴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는 이른바 해서 몽타주 만들어가지고 그 땅으로 한번 가봐라. 틀림없이 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꿈속에서 현몽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런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쪽 지금 신하들한테 이렇게 맡겨놨다가는 이건 뭐내몸 하나 제대로 내 목숨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겠다 판단을 들었겠죠. 그래서 3년상을 치르면서 국가를 새롭게 그 건설할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열을 맞이해드려서 부열을 재상으로 삼아서 일대 정치를 한번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중기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 계기인데요. 바로 그때에 그 무정임금이 3년상을 치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3년상이 아마 그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겠다는데 이게 말리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3년상을 계기로 해서 나라를 일대 혁신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등문공도 아마도 이제 본인 생각에 기존에 이대로 있게 되겠다가는 내가 이제 저 기득권층들, 종친하고 저뭐 기득권자들한테 그대로 끌려다닐 것 같으니까 본인도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뭔가 하나를 제안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틈을 이용하지 않으면 두번 다시 이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맹자하고 아주 자세하게 의논을 했고 이때 당시가 맹자가 아마 추당에 있었고 이 등문공 아까 이 등문공과 맹자가 이렇게 자주 교류한 내용을 보고 나중에 누가 제나라의 위양이 누구예요? 객경으로 삼아서
제 나라의 조문사절단 단장으로 등나라에 파견했죠. 그거 저 앞에서 나왔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나시는 분들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등문공이 마침내 자 등극하였습니다. 자 이제 등고 이렇게 등극하니까 등모가한테 함부로 이러쿵저러쿵도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딱 제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 초창기에 제대로 다스려 놓지 않으면 그 뭐에 요즘 말로는 임기 내내죠. 그 자기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다른 신하들한테 끄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등문공이 이제 아 맹자의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만은 이거는 그 다음에 자기 앞에서 함부로들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말 맹자하고 정사를 함께 의논해야 되겠다.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맹자를 아마 불렀을지 아니면은 아마 직접 불렀겠죠. 부르기도 하고 또 신하를 보내서 그 묻기도 하겠고 했을 텐데 등문공이 위국한데 나라 위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정 개념이 아니라 위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죠. 했더니 맹자왈 민사는 불가 원인이 백성들의 일은 가히 늦출 수가 없다. 급선무라라는 말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가요? 아직 안 나왔던가요? 급선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었나요? 어, 급선무. 아, 늦출 수가 없다. 백성들의 일만큼 더 중요하고 더 힘써야 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민사는 불가 원인이 가히 늦출 수가 없으니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죠. 주의우모여 낮에는 그죠? 내가 그죠? 낮에는 가서 내가 가서 새끼를 아니 뭐죠? 풀을 베어오고 이런 뜻이 되겠죠. 풀 여기서 띠니까 띠풀을 그 가져오고 그다음에 소이 밤소자가 되죠. 소이 색도하여 밤에는 내가 뭐냐면 새끼를 꼬아서 뭐 하느냐면 이거 뭐 띠지붕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볏짚으로 해서 지붕 만드는데 요 등나라 지역에서는 아마 아니 이 시에 나올 그 당시에는 아마 주로 띠풀을 많이 썼던가 봅니다. 띠풀이 워낙 또 길고 하니까 그래서 띠풀을 모아다가 밤에는 그걸로 새끼를 꼬고 그다음에 새끼를 꼬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영 엮는 거죠. 이영을 쭉 엮어가지고 승기승욱 아니 극기승목이어서 자주국자 자주 그 지붕에 올라가서 자주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는 것은 이제 새끼를 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영 쭉 만들고 해가지고 지붕 몇번 계속 덮어야 되겠죠. 자주 올라갔다 밑에서 원래 던져줘가지고 올라갈 사람은 미리 올라가 있고 밑에서 다 던져서 받아가지고 그 지붕 해인다 그러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듣죠. 시골에서 옛날 초가집 지붕 해는 거, 기와집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모르면은 그 딸리 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기시파 백곡이라 하니이다. 그 비로소 백곡을 흩뿌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제 그 원래 농부라고 하는 건 1년 내내 굉장히 바쁘죠. 겨울에 한철만 잠깐 쉬는데 겨울철에 뭐냐면 아니 그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그다음에 뭐 하던가요? 그다음에 이제 공실들 공실 그다음에 관공서 이 지붕들 먼저 다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지붕도 다시 한번 다 고치고 그죠? 새로운 그 이형으로 해서 갈아 끼워야 되겠죠 지붕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그냥 뭐 국가인도 아니 새끼도 그거 어쨌든 부역하고 그리고 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봄 농사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음력 3월이 되면은 이제 곡식을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건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서 늘쉴틈 없이 이렇게 바쁘더라. 그래서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늦출 수가 없으니 그래서 민지위도야 백성 이 지금 이 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빈풍 7월 편이죠. 빈풍 7월 편 빈풍이다 그러면은 시경의 국풍 가운데 15번째 가장 마지막 편에 있는 그 풍이죠. 빈풍 7월 편에 민지위도야 백성들의 도됨이라고 하는 거. 백성들이 도됨은 유항상자는 그래서 항상 생산함이 있는 자는 항상 하는 마음이 있고
무항산 자는 그저 항상 생산함이 없는 자는 항상 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래서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죠? 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면은 백성들 손에서 바로 일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구무항심이면 진실로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실로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일거리를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그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항산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뭘 노린다?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확천금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포자기. 어쨌든 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그 뭔가 일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일감도 먹고 사는 일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거의 지금 불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적어도 누구나 다 자기 집 정도는 하나 아니면 뭐 임대라도 해서 자기 집 정도 하나는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껏 정치권이 하는 일들이 플래카드가 뭐가 있던가요? 뭐 가스비 좀 내렸습니다. 앞으로 통신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집 문제입니다. 그죠? 사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다 기본적인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실로 항상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항상 항산이 없게 된다면은 방벽사치 어떻게 돼요? 내가 돈 조금 벌었다. 돈을 어느 날 어찌어찌해서 돈이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그죠? 어떤 놈을 뭐 협박해서라도 돈을 뺏었다. 내가 그다음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 방탕한 짓 하고 그다음에 벽이다 그러면은 편벽된 짓 하고 그다음에 사특한 짓 하고 사치한 짓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무불위이니 그죠? 그죠? 하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니 뿐이자입니다. 그죠? 하지 아 그죠? 하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니 급 파모 죄연 후에 그래서 마침내 죄에 빠진 뒤에 그렇죠? 아까 그 대표적인 그 청년들 그 대학생들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얘들 봐 보이스피싱하다 걸려요 그죠? 그래서 죄에 빠진 뒤에 쫓아가서 벌을 준다면 그죠? 형벌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뭐다?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이라 애설입니다. 그물할 망자죠.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국가가 백성들을 먹고 살고 편하게 그죠? 최소한 자기의 생존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생활권은커녕 생존권 자체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해놓고 너 왜 범죄 저질렀냐 가서 따지는 건 결국은 백성들 그물질하는 거나 똑같더라. 함정 파놓고 그죠? 함정 파놓고 그물질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 언유인이니 죄에 어째서 어진 아니 어찌 언짜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위 제위하여서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을 이 가위하려 가히 하겠는고 시고로 현군이 이러한 까닭으로 어진 인군이 필공검하여 어진 인군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공손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여서 검소하게 하여서 어떻게 된다? 예하 아랫사람들을 예로서 대하고 취여민이 유재민이다.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은 바로 부역이죠. 세금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군사일에 동원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공공일에 동원하는 것 부역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유재니이다. 바로 제한이 있습니다. 같이 법으로 정해서 그 정해진 터들이 내에는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의 테두리라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걸핏하면 세금 올려가지고서는 그죠? 어디에 담뱃값 올리면서 거기다 교육세. 넌센스죠? 교육 잘 시키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담배 많이 피워야죠. 그래야 교육세 많이 거칠 테니까. 그래서 이때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률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라를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제한된 뭐 틀림없이 국가가 다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죄를 표현하면 이게 나중에 정전법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양호왈. 양호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노나라의 대부죠. 양화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양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비록 사람은 밉더라도 그 말이 오르면은 갖다 쓰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사람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양화의 말을 빌려가지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양호라는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위부면 자 부귀하고자 한다면 자 부함을 위한다면
내가 나만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불인이요.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질지 못한 것이고, 만약에 인을 위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그저 인을 위한다면 부자가 되지 못하니라. 그저 다시 말해서 임금이 되어서 내가 어진 정치를 한다 그러면 임금 자체는 결코 부는 못 누릴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도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해야 돼요? 10분지 1세죠. 딱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자 이제 이런 뭐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분지 1세기 때문에 저 정전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어진 정치가 되는데 결코 임금은 방벽사치 못하는 거죠. 이게 방벽사치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10분지 3, 4 정도로 이렇게 거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호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뒤에다가 그뭐 논어에서 나오는 내용 뒀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에 대해서는 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18쪽 아래에 보시면은요. 공순하다라고 하는 것. 맨 아래 문단에 보면은 공자는 불모인하고 그저 공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검자는 그다음에 검소한 사람은 불탈인이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나니 모탈 인지군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인구는 유공불순원이라 자기에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할까를 항상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진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나왔던가요? 인자는 무적이라, 인자 무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